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도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쌈디엔터고요. 아, 쌈디엔터. 쌈지엔터요. 네, 네. 32,610원에 20%. 36,000. 32,000. 2,000원이요. 네, 60%요? 32,000. 아니, 32,600원에 네. 20%. 20%요. 네.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아, 제가요, 이거 한 5, 6개월 갖고 있었거든요. 네네. 갈까 그래서 쌈디엔터가 괜찮은 회사인 것 같아서 자꾸만 이제 떨어질 때마다 물을 조금씩 탔더니 결국 이게 비중이 엄청 높아지고, 네네. 또 엊그제는 아마 제가 없을 때그 임시 추총한다고 네. 직원이 집으로 찾아왔었나 봐요. 아, 그 그래요? 위임해 달라고. 네네. 그것도 좀 궁금해요. 그 위임해 달라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궁금하고. 네, 그래서 좀 이게 쌈디엔터가 진짜 갈수 있을까? 매수가까지 갈수 있을까? 이런 생각. 뭐, 솔직히 얘기 드리면 제가 그 위임 내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모르겠지만, 위임은 해주실 필요는 없고요. 본인을 판단해서 하시면 되는 겁니다. 왜 남한테 내 주식을 줘서 그 권한을 니들이 원하는 대로 사용을 해라 할 필요는 없잖아요. 이제 그분이 나하고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거는 내가 일단 분석이 먼저겠죠. 그죠? 네, 그런 부분은 일단은 저는 개인적으로 배제할 필요가 있고요. 나한테 맞는 시선에서 바라보고 나는 결국 주가가 오르고 이익을 내는 관점에서 내가 주식을 매입을 한 거잖아요. 그죠? 다른 사람한테 위임을 해주고 활용하기 위해서 한게 아니고요. 그죠? 그러니까 비중적인 부분이 20%인데 금액적인 부분이 좀 있다라고 하면은 이건 결국 대응이 중요한 거고요. 좋은 회사다라는 관점은 이슈가 좋고 재료적인 모멘텀이 아직 그 이슈가 될수 있는 어떤 이 기업의 모멘텀이라고 하죠. 그런 부분들이 좀 있긴 해요. 캐릭터잖아요. 그죠? 요즘 어린 친구들이 예전에 아기상어였는데 여기 쌈지라는 개념성이라기보다는 SAMG 쪽 엔터 쪽에 관련된 캐릭터에 대한 인식도 최근에 우리 어린이날 때나 이때 굉장히 캐릭터 판매율이 굉장히 높았다라는 인식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이 상장 초기 때 이미 미디어 엔터 쪽이 좋은 부분에서 어느 정도 상장 초기에 나올 수 있는 시세적인 부분들 꽤 많이 나왔었거든요, 이 기업이. 그럼 지금이 뭐냐? 조정기예요. 우리가 흔히 횡보한다 그러고 뭔가 이슈를 기다리고 있고 조금 시간의 텀을 두고 있다라는 관점이겠죠. 네, 그런 상황에 있거든요. 근데 다만 최근에 이제 머릿대를 조금 들어 올리면서 긴 조정의 이제 횡보성 흐름을 조금 바꾸려고 하는 흐름을 보이기는 해요. 수급적인 부분도 한번 봐드리면은 최근에 이제 외국인들이 매수 관점이 들어오는데 기관하고 같이 동시적인 관점이 조금 없다라는 게 아쉬워요. 최근에 외국인 샀었었는데 뭐 최근 3일 동안 판건 의미 없어요. 왜냐하면 시세 하락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서 왜 여기서 이제 방향성을 틀어주냐라고 하니까 과거에 이제 그들이 좀 힘을 썼던 게 2023년 초기 때인데요. 지금 화면이 조금 짧아서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이때 이제 제가 선을 그어놨는데 지금 이 구간 보이시죠? 녹색으로 제가 이렇게 표시해 놓은. 이때 어떤 그 상장 초기 때 흐름에서 강한 시세가 시작됐던 그 느낌을 줬던 때예요. 상장 초기 때 이후에. 그래서 여기에 이제 어떤 강한 시그널에 뭐 세력의 어떤 기점이나 부분들이 있는데 현재 주가보다 높아요. 그 말은 여기에 대한 어떤 저항대가 형성이 돼 있다라고 봐야 돼요. 그러면 이제 매수가 근처에서 저항이 있다라는 부분인데 기술적 반등이라고 하거든요. 기술적 반등 이후에 추세가 또 바뀌는데 시간이 필요하고. 그럼 기술적 반등으로 제가 봤을 때 28,000원이나 9,000원 정도까지 올라올 수 있는데 그 부분에서 이제 비중이 많다라고 하시면 조금 줄여주시는 게 맞고요. 그리고 향후에 또 다시 늘릴 수 있는 전략을 봐야 되는데 지금은 뭐 이슈적으로 강한 시세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매도할 필요는 없지만 신규 상장주의 가장 무서운 게 뭐냐라고 하면은 뭐 상장 이후에 어떤 보호 예수 물량이 풀린다거나 그리고 시간적인 조정에 개인들이 이제 많이 묶여 있거든요. 신규 상장주에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의 딜레이가 개인들을 지치게 만드는 흐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주의해야 되니까 저는 기술적 반등이라는 부분이 27,000원에서 3만 원대 정도 올수 있으니까요. 큰 손실 구간 아닙니다. 비중이 많다라고 느껴지시면 좀 줄여놓으세요. 그래야 다음 전략을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다음 주 시장이 저는 긍정적일 거라고 보이지니까요. 미디어 쪽도 괜찮습니다. 최근 미디어 쪽이 바닥에 있는데 반등이 좋기 때문에요. 한번 강하게 올라와주면 비중만 좀 줄이시고 조금 시간 기다리셨다가 다시 한번 문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선생님, 주 여기서 추가 매수 조금 더 하면 어때요? 저는 아직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바뀌지 않았어요. 수급이 강한 시그널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미리 내가 그냥 제가 좋은 일이 올라올 수 있다는 얘기 사는 거는 저도 어느 정도 시간이 걸려서 올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좀 내려갈 경우에는 비중이 더 가중되잖아요. 그러지 마시고
지금 있는 20% 가지고 활용하려고 생각을 하세요. 아시겠죠? 일단 오고 알겠습니다. 나중에 다시 연락 주세요. 아,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